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겠습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서진시스템, 두 번째는 DLENC, 세 번째는 동국 SNC와 마지막으로는 알체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가운데 더 설명해 주실 종목을 꼽아보신다면요? 네,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서진 시스템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. 5G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서진 시스템의 본격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ESS와 반도체 부품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전일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최근 5G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보면 좀 바닥권에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통신 장비 관련된 흐름들이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지연됐던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에는 좀 개선되는 흐름들과 전산망에 대한 부분들의 확대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최근 뭐 삼성에서는 뭐 6G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계기 교체가 이루어져야만이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서진 시스템 현재 바닥권에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전일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8.5% 이상의 상승세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.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최근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동국 SNC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풍력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풍력 발전 업체로서 풍력 발전기 쪽에 대한 윈드 타워를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들어서 철강 쪽에 대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연됐던 신재생 사업 관련된 흐름들이 좀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2분기 영업이익이 90억으로 전년 대비 좀 80%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이 실적이 좀 풍력 쪽보다도 철강 쪽에서 좀 나왔다라는 점. 앞으로 풍력 실적세 개선세는 내년에 훨씬 더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면 실적 개선세는 내년에 더 뚜렷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탄소 제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순환매들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.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동국 SNC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 지난 8월 23일부터 11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5거래일 동안 연기금에서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개선세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주가는 좀 바닥이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신재생 관련된 종목에서 동국 SNC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